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들리면요.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리고 좌측 깜빡이 출발 신호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어 N까지만 넣으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차가 없으면 기어 넣고 출발. 그리고 들어오면 깜빡이 꺼주시고, 다시 우측 깜빡이 바로 킵니다. 앞에 차 조심. 자, 공간이 안 나오면 왼쪽으로 옮겼다가, 예, 이럴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전방에 신호가, 예, 적신호면, 예, 한번 정지했다가, 예, 그 다음에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오른쪽. 자, 왼쪽 오는 차 잘 보면서, 자, 들어갑니다. 자, 불법 주행체점은 바로 좌측 깜빡이 킵니다. 좌측 깜빡이 바로 키시고, 왼쪽에 보시고, 차가 안 올 때 나가셔야 돼요. 자, 왼쪽에 보시고, 천천히. 자, 그리고 안 보이면 천천히 출발. 출발. 그리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시고 오른쪽 보고, 자, 오른쪽 진로 변경 우회전입니다.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죠? 우측 깜빡이. 자, 빨간불이니까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 되겠죠? 일시정지. 자, 이제 브레이크 떼고 좌우 살피면서, 자, 횡단보도 초록불이면 기다렸다가 가도 되지만 기다렸다가 가셔도 상관없어요.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회전. 자, 왼쪽 차 한번 보시고 천천히 들어갑니다.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네, 채점은 검정원에 따라서 채점 기준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는 게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 검정 기준은 그런데, 이제 또 인천 공단 시험장 기준으로는 또 감점할 수 있습니다. 운전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예, 최대한 안전하게 법규를 지키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500m 우회전.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멈추면 중립 넣으시고, 자, 기어 넣고 출발. 앞에 차하고 안전거리는 50km 구간이니까 앞차랑 30m 이상 띄우신다 생각하시고요. 속도 50km까지 올라가면. 이 정도 거리가 한 30m 조금 넘습니다. 자, 300m 우회전.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항상 멈췄다 출발할 땐 좌우 한번 확인하시고, 왜냐면 이렇게 이륜차 오른쪽 보면 이륜차 서 있거든요. 이렇게 이륜차가 내 옆으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출발할 때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항상. 이럴 때 이제 왼쪽 차가 움직이면 신호가 바뀌었겠죠, 그죠? 예. 앞에 차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이면 왼쪽 차, 모닝, 이 왼쪽 차를 체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움직이죠? 초록불이겠죠?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자, 150 나오면 우측 깜빡이 켜주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오른쪽 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깜빡이 껐다 다시 켜야 되겠죠? 그리고 빨간 브레이크 한번 정지. 그리고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자, 오른쪽 초록불이지만 사람이 개미 색깔이 한 마리 없죠? 그럼 천천히 오른쪽 끝으로, 네, 들어가시고, 네, 불안하시면 멈췄다 가셔도 되고요. 좌우 확인하고 사람이 뛰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실격됩니다. 네. 다음 안내시까지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 횡단보도는 빨간불에도 혹시 건너려는 사람이 서 있으면 정지했다 가셔야 됩니다. 멈추면 중립. 자, 앞에 코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립은 10초 이상 대기시 11초에 안 하고 있으면 D레인지에 있는 상태로 11초 이상 정지했으면 뜨는 감점입니다. 자동감점 항목이에요. 자, 초록불이니까 멈출 필요 없죠? 속도만 다운. 횡단보도도 빨간불이고 불법 주정차가 있네요. 돌면서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도로폭이 나오면 이쪽 2차로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도로폭이 안 나올 때만. 네. 불법 주정차된 차량하고 1m 간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방에 제한속도 30km와 자, 뒤에 후진하는 차 주의. 자, 브레이크 대고 다시 엑셀. 약 100m 앞 제한속도 30km. 네, 30km 폭탄 보이죠? 주의해야 됩니다. 30 안 넘게 31km로 10m 이상을 주행하면 실격이 됩니다.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보고 앞에 보고 보고 앞에 보고 하면서 여기서 뭐 늦게 가다가 혹시라도 빵빵 하는 차가 있으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속도 내기 실격됩니다. 그리고 일반 차들은 속도가 빨라요. 사람 없죠? 주의하시고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150 우측 깜빡이 켜고 도로폭이 나오면 그냥 지나갑니다. 자, 문 여는 차 주의. 자, 빨간불이니까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 되겠죠. 일시정지 좌우 확인 출발. 자, 오른쪽. 자, 왼쪽 안전확인. 자, 이제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요. 30m 가셔가지고 왼쪽 보고 질러 변경. 자, 다 들어오면 깜빡이 꺼주시고 부드럽게 멈춰주시고. 자, 이제 50km 구간이죠.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여기서 이렇게 진로 변경하면 안 되겠죠, 그죠? 감점입니다. 자, 우측 차 주의하면서 불법차 주정차 주의하면서 자, 여기 신호 지나가면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깜빡이만 미리 켜시고 자, 이 정도면 30m 주행했겠죠, 그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꼭 여기서 변경 안 하셔도 돼요. 깜빡이 들어왔으면 꺼주시고 자, 우측 오른쪽에 좌회전 하차표 되어있네요. 오른쪽 이럴때 감점목들에도 뭐 옮기는게 좋겠죠, 그제? 깜빡이 꺼봅시다.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옮기면 안되겠네, 그제? 한 300m 듣고 옮기셔야 되겠다, 그죠? 여기는 좌회전 하차표 사색등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진해버리면 실격되거나 교차로 통행만 보 위반
바로 감점 먹을 수 있겠죠. 여기 지나서 옮기는 걸로. 이때 차선을 늦게 발견했으면 빨리 우측 깜빡이고 30m 미순으로 감점 먹더라도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도로에 이 노면 표시를 지금 많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흐려요. 흐리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돼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길을 암기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 여기서 깜빡이 켜시고요. 아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점선까지 하시고 이제 왼쪽 안전함이라고 진로 변경. 자, 다 들어왔으면 깜빡이 끄시고 150m 나오면 좌측 깜빡 켜시고 그리고 뭐 마지막 멘트 듣고 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좌회전 들어왔네요. 그러면 굳이 중립 안하고 천천히 진행하시고 1차로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좌회전 하살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횡단보도까지 나가서 왼쪽 돌려. 자, 오른쪽 옮겨야 되는데 여기가 길이 짧으니까 이거 신호 지나서 진로 변경시도 할게요. 지금 우측 깜빡이 켜시면 안 돼요. 초록불 들어오는 거 보고 차가 움직이면 깜빡이를 미리 킬 거예요.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고 아직은 진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깜빡이만 미리 킨 거예요. 점선까지 가야 돼요. 자, 이제 오른쪽 보고 차 있으면 앞에 보고 오른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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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고 오른쪽 앞에 보고 오른쪽 앞에 보고 오른쪽 앞에 보고 우측 변경. 그러면 깜빡이 끄시고 꼭 여기서 못 들어오면 여기서 들어와도 되고 속도를 줄여서 다들 보내도 됩니다. 자, 300m 우회전. 신호등 체크 잘 하시고요. 자, 통과.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1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꺾을 때 오른쪽에 오토바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속도 줄이면서 우회전입니다. 들어오면 깜빡이 껐다 켜고 자, 앞에 차는 정지하라고 그냥 가죠? 우리는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 그리고 좌우 확인하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자, 오른쪽 들면서 왼쪽 확인하고 앞차는 그냥 더 따라가시면 시작되는 거예요. 일시정지 꼭 하셔야 됩니다. 빨간불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쭉 이 길로 뭐 불법 주정차 없으면 진행하면 됩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50km 구간.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자, 50km 구간 우회전입니다. 자, 횡단보도 빨간불이죠. 혹시 사람이 있으면 정지해야 되니까 좌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출발. 자, 이제 60km 구간입니다.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이제 시험장 안 들어가서 이제 시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줄이시고 자, 거의 일시 정지하듯이 한번 살짝 정지하시고 그 다음에 핸들 오른쪽 돌려서 지나갑니다. 자, 깜빡이 꺼지면 다시 종료 멘트
정류지점에 도착했다는 메시지 듣고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방지턱 가볍게 넘으시고 앞에 정지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을 끄면 끝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십시오. 축하합니다.